여름밤의 청량 판타지를 선사할 분들이 찾아왔습니다. SF9 어서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트윗 센세이션 안녕하세요, 센세이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입덕 라이브에서 태양씨가 스포했던 타이틀곡 스크림 어떤 곡인가요? 네, 스크림은 무더운 여름에 시원한 일탈을 함께 즐기자는 곡으로 저희 SF9만의 뭔가 어른 청량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른 섹시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어른 청량은 새로운데요. 어떤 느낌인지 한 컷으로 표현 가능할까요, 재윤씨? 네, 그럼 저랑 강원이가 한번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청량. 좋아요. 네, 이 정도면 어른 청량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바로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SF9 하면 감각적인 퍼포먼스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번엔 어떤 퍼포먼스를 준비하셨나요, 태양씨? 네, 위태위태 챌린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가사처럼 위태위태한 느낌을 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준비됐으면 가볼까요? 음악 큐! Let's go! Let's go! 예! 너무 좋네요. 네, 보기만 해도 함성을 지르고 싶어지는데요. 잠시 후 풀버전으로 만나보고요. 찬희씨. 예. 예. 이번 앨범의 최애곡을 한 소절 미리 듣기로 추천한다면요? 아, 네. 저는 휘영씨의 자작곡 버터플라이를 추천합니다. 와! 네. 네. 태양이 형이랑 함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5, 6, 7, 8. 아마리 게임을 채워 your love, baby, give me your love. 와,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청춘의 잠시만요. 청춘의 감성을 느낄 수 있는 곡이니까요. 꼭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네, 저도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SF9이 선사의 청량 판타지 속으로 빠져들기 전에 네, 다채로운 무드의 K-POP을 즐기면서 소리 질러 볼게요. 다 함께 스트림. 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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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이.